자, 일어나. 가자. 가자. 비트코인 망했지. 지금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면 다 뭐 다 빨리는 겁니다. 젊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잖아. 친구들 뭐 땄대? 이렇대? 뭐 한 명은 30 넣어서 30 따고 한 명은 100 넣어서 50 꼴고. 그러면 그 뭐 따간 애가 친구 거 따간 애가 친구 거 가져갔네. 뭐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? 누군가 이름 누군가 벌잖아요. 도박이지 뭐. 그래서 저는 딱 그 그냥 도박이라고 인정하고 할 사람 하고. 사실 여러분 도박하고 있죠. 로또가 도박 아니에요? 로또가 국가가 인정한 도박 아니에요? 그렇잖아. 번호 찍잖아 가서. 몇 번 찍을까? 7번, 8번, 11번, 15번. 이거 도박 아니에요? 사실 여러분 다 도박하고 있어요. 합법적으로. 그렇죠.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, 여러분들? 정부에서는 10만 원까지 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 더 사잖아요. 뭐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지 이게. 이미 비트코인 하고 있습니다. 토토도 그것도 뭐 사실은 뭐 투기 아닙니까? 다 투기인데 하고 있는 건데. 잼도 뭐 다시 뭐 좀 사놨습니다. 리플 사놨어요, 리플. 갑자기 사니까 또 오르더라. 금방 또 20% 올랐어요. 얼마 사는 줄 아세요? 10만 원. 무서워가지고 10만 원만 취미로 했습니다. 하려면 취미로 하세요. 뭐든지 안 하면 후회죠. 쌤 양면학자인 거 알죠? 지행합일 실천성. 무조건 하고 후회하는 게 낫죠.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한 10만 원만 해오세요. 그래서 시험 딱 끝나면 보니까 뭐 빵원 이렇게. 지행합일 양면학. 뭐든지 해야 돼. 젊었을 때 알겠죠. 실패도 해봐야 돼요. 나중에 여러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문제도 틀려봐야죠. 틀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, 나쁜 거예요? 기분은 더럽지만 사실은 좋은 거죠, 이게. 점수 안 나온다고 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시험장 가서 도움이 될 겁니다.